네, 제 유엔의 파도 들으셨습니다. 제 실사 사모님, 세 분과 함께 웃다 보니 더위를 잠깐 잊게 됐네요. 항상 유쾌하게 해주시는 미려씨, 현민씨, 감사해요. 아유, 이제 저희 얘기, 그 말씀.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분은 키역을 한 몇십 개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게 웃기다고? 네. 그게 보내신 건가요? 목이 칼칼하신 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J-I-L-L-M. 네, 일본 분이시니까. 재미있네요. 잘 못 알아들어도 느낌만으로 충분히 웃음이 나요. 아니, 알아듣게 얘기는 해야죠, 그래도. 네, 재미있네요. 잘못 알아들어도 느낌만으로 충분히 웃음이 난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뭐 다음 사연 네. 아, 읽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태현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여름 전역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친구들과 해운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역일 때는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았고 또 젊은이들이 들끓는 부글부글 들끓는 해운대로 가니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히 군인 티 내기 싫은 거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마 전역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머리야 빨리 자라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패션으로 모든 걸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해운대에 도착하니 정말이지 레알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정말인지 라식 수술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 기분이랄까? 정말 산뜻했습니다. 근데 그 휴가지에서 제가 제일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정말 기분 좋다. 분위기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옆에 다 친구들인데 저도 모르게 선임에게 하는 말처럼 말이 튀어났습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군인이냐며 쏙쏘를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라고 저녁을 먹고 나니 친구들이 슬슬 건전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며 저를 쿡쿡 찌르더군요. 저희 텐트 바로 옆에, 거의 바로 옆에 저희와 같은 멤버스의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저에게 용기를 주면서 야! 가서 수박 좀 같이 먹자고 해봐. 야, 너 언제까지 솔로로 생활할 거야? 어? 가서 잘 꼬셔봐. 야, 너 잘생겼어. 얼굴 탄 거 티 하나도 안 나. 이랬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 여자들에게 갔죠. 근데 긴장했는지 또다시 밀리터리 말투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저 시간 괜찮으십니까? 저도 친구들 넷이서 놀러 왔는데 말입니다. 같이 수박이나 한 접시 먹는 거 어떠십니까? 이미 말은 내뱉었고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하동에서 건너 나가시는 저의 서울 말투에 호감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럴까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오빠라고 할게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남자 다섯, 여자 다섯이서 즐겁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한잔하면서 건전하고 아름다운 만남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여자분들이 자꾸 제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오빠, 오빠야는 서울에서 뭐해요? 아, 저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복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럼 또 여자분이? 그럼 오빠야는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거기서 저도 모르게 또 저는 신체 건강한 여성을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에? 라고 군대 말투로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체 건강한 여성이라니. 이 무슨 말투가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까? 처음엔 저에게 호의를 보이던 여자들도 점점 제 말투로 인해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마, 이 오빠야는 그 선생님 있잖아. 깜장콩 선생님 같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대? 잘 못 들었습니다. 그 깜장콩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제 담임 있어요. 깜장콩. 근데요,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11시가 넘어가면서요, 그때부터 줄체할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떠보려고 해도 자꾸 하품이 나고 눈이 감기고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 저를 쿡쿡 찌르는데도 그 졸음엔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하품을 하는 모습을 본 여성분들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야, 이 오빠야들 매너 없어서 못 오겠다. 가자 가자. 뭐 이런 오빠들이 다 있나 하면서 휙 가버리더군요. 저요 그날
친구들에게 욕 엄청 먹었습니다. 지금은 군인티 완전히 벗었는데 그때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잘했으면 여자친구 만들 수 있었는데 말이죠. 아깝습니다. 저 참 공감이 네. 가요. 이런 부분은 휴가 나가서 네. 어머니께서 네. 야 어쩌고저쩌고 해라 그러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튀어나와 뭐 어디서 배워왔노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버지께 옆에서 군대에서 배워왔지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셨던 네. 아 네. 정말 7589님 네. 참 군인 티가 꼭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분도 예 그 아, 군인분과 네. 이렇게 네. 뭐 이런 뭐 건전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셨던 분이신가요? 뭐 아 그냥 뭐 휴가 나나 저도 이제 휴가 나와서 그 집에서 이제 부대에서 전화 같은 걸 하잖아요. 잘 도착했나 안 왔냐 하는데 이제 저희 선임병이 받으니까 통신 보안을 한 거예요. 통신 보안 집에서 예 네. 네. 그런 통신 보안 네. 선배 부대 갔더니 막 놀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뭐 실수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나요. 예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레몬님이 네. 현민 씨 애드립이죠? 얼굴 탄 거 티 하나도 안 난다는 거. 어떻게 애드립이. 하시지? 네, 그 티가 났어. 그 애드립 할 때 약간 이랬죠. 말이 나도 보여. 이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가 나올 때가 있어요 대본은 이거 이랬죠. 네. 그때 거의 애드립이에요. 나 몰라 마음대로 할 거야. 자 사연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네 사연을 그럼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상헌님. 네.